친절을 많이 베풀어라.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.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. 자신감만 가지면 금전은 그냥 따라서 들어온다. 네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개띠분들 또 금전운 알아봐야죠. 개띠요? 네네. 우리 그냥 갈 수 없잖아요.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. 말 그대로 우리 개 내가 그동안 뱉던 거 말로 뱉었던 게 이제 그만 돈으로 들어온다. 그냥 탄탄대로 넘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. 28살 갑술생 개로 갈게요. 내 이름만 널리 알린다. 내 이름 명예를 알림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금전은 알아서 따라오겠죠? 금면 성실하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임술생 개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되고 또 금전은 금전대로 내가 뭘 이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지는 망설이시는 분 동업은 절대 금지 재테크 하신 분들은 금전이 두 배로 뛰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하는데 하반기에는 필히 금전이 돌아온다는 거 자신감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금전은 그냥 따라서 들어온다 그럼 경술생 개띠로 갈게요 올해는 축하드립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승승장구 그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땅 땅대로 문은 문서대로 잡을 수 있는 한 번의 만회의 절호의 찬스 경술생 같은 경우 천운이 아니고 조상의 운 조상 없는 자손이 없듯이 부모한테 잘해라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올배 해야 내년 53살 때 크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들어오는 운은 꼭 잡으세요 그 다음에 무술생 개띠로 갈게요 금전에 어떠한 굴곡은 없으나 너무 세 너무 강해 대신에 손재수가 따라요 손재수는 손실을 할 수가 있어 땅에다 투기했던 것이 조금 셀 수가 있으나 많이는 안 세 집을 내놨는데 그 집이 뻥튀기를 하려고 내놓은 집이 그 뻥튀기 값도 안 볼 수도 있어요 하나 하반기에 문서를 다시 쉬어 잡는 운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년 어리를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하반기 쪽을 보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 무술생 개띠는 말 그대로 그냥 갈 수도 없고 무조건 굴곡은 없으나 손재수는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찹쌀 나이수대로 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방을 말한 것은 1년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. 문서 들어오면 그 찹쌀 또 어디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1년간 가지고 지니고 다니시면 심하게 나갈 것도 걷고요 금전도 나갔던 금전도 되바라쳐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때 아닌 돈은 뭐라 그럴까요 친구가 언제 그냥 쓰라고 했던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때 아닌 돈이죠 그러니까 친절을 많이 베풀어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말로 실천을 하라는 말 꼭 전해주고 싶고요 찹쌀 소중히 간직하시고요 주민등록증하고 최고 가깝게 같이 지니고 다니시고요. 또 나는 이랬는데 야 친구야 너도 좀 해봐. 너 저기 우리 선생님도 유튜브 보니까 야 너 이거 해라. 또 이러지 말고 그거는 다 틀려요. 띠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. 여러분은 저한테 사랑만 주시면 돼요. 어떻게? 구독, 좋아요. 이런 사랑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